인도의 신화를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하비라. 뭐제 얼굴이 이제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 지겹도록 나와서 더 나올 필요 없죠. 자, 마하비라는 인도의 최후의 자이나교 구원자로 붓다와 같은 시대에 활약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기적들로 채색되어 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들을 위협한 뱀을 물리쳤으며, 그 때문에 마하비라, 곧 위대한 영웅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아하, 이게 위대한 영웅이구만. 위대한 영웅. 아, 마하 하면은 그뭐 비행기 속도, 초음속 비행기, 뭐 마하, 그 마하입니다. 바로 그 마하예요. 자, 부모가 생존한 동안에 마하비라는 어떤 사람이 딸과 결혼했고 여느 가장과 다름없이 살았다. 그러나 파르스바의 신봉자였던 부모가 살레카나, 곧 죽음에 이르는 단식을 감행하자 그는 자기 자신의 고행에 대한 염원을 방해하는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했다. 32세 때 그는 개인적인 소유물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적인 탐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상에서의 사건이었으나 곧바로 신들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창궁은 연꽃에 뒤덮인 호수처럼 빛났고 대기는 천상의 음악 소리로 가득 찼다. 그리고 신들은 강림하여 마하비라에게 경의를 표했다. 어떤 시기에는 마하비라와 마칼리 고살라의 이름이 연계되어 나온다. 아마도 그들은 같은 종교 공동체에 속했던 듯하다. 고살라의 가르침은 특히 붓다로부터 같은 시대의 잘못된 교의들 가운데서 최악의 것으로 비난받았다. 붓다는 그 가르침을 삼베옷 하고서 이제 여기 삼베옷에 대한 해설이 달려 있습니다. 촉감이 좋지 않고 겨울의 추위나 여름의 더위를 막아주지 못하는 그 삼베옷에 비유했다. 고살라는 일체의 생물, 일체의 비조물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완전한 상태를 획득한다고 논했다. 그는 수 없는 환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비조물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붓다와 고살라 사이의 균열은 의지의 자유에 관한 견해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했다. 마하비라는 전통적인 자이나교의 신념을 주장하면서 계야, 곧 윤회하는 지바는 지바? 계야, 개개의 나네. 계야, 지바. 한결같이 자신을 버림으로써만 자기 자신의 해탈을 달성하는 자유를 얻게 된다고 설교했다. 붓다의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마하비라는 개하는 업, 그 까르마라는 업이에요. 업의 물질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속박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우주 정상으로의 영적인 상승인 해탈의 길은 얽매임으로부터의 완전한 이탈을 수발한다고 생각했다. 자이나 교회 출가자는 입을 베일로 가렸으며 제가자조차도 해가 저문 뒤에는 물을 마시지 못했다. 그것은 작은 벌레도 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해서 아힘사, 곧 불살생을 그 극한까지 추구했다. 마하비라까지 이르는 티르탄카라들의 전면적인 자기 부인은 아마도 일찍이 고안되었던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준엄한 상징일 것이다. 그것은 고대 신화 스펙트럼의 비인격적인 극점에 위치한다. 또 그것은 인격의 존속을 믿는 서양의 자세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인도에는 죽은 환영을 위한 하이데스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죽음을 거치지 않고 다른 삶으로 옮아간 자를 위한 엘리시움도 존재하지 않았다. 자기 부인은 개인의 인격을 배제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인데, 이거 인도에서는 하이데스? 하데스구만, 하데스. 이 하데스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잖아요. 뭐, 저승세계, 지옥의 세계, 저승세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도에는. 인도에서는. 또, 그 다음에, 엘리시움. 엘리시움도 나와 있는데, 엘리시움은 영화 제목도 있었죠. 거기는 뭐, 천국이라고 해야 되나? 영화 그 나오잖아, 미국 영화. 엘리시움. 그 공중에 떠 있는 그 천국 같은 도시. 그겁니다. 바로 여기에 뭐 하이데스니 엘리시움이니 뭐 다 나오네. 마하니 뭐니. 자, 이상.